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장애가 개인의 일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페스티벌 나다에는 청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을 만들고자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데요. 현장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. 아마 그 나다 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은 청각장애인 분들이시겠죠. 왜냐하면 본인들의 직접적인 어떤 수요와 아니면 요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. 아 이게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.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잘 뭐 안착이 되면 좋겠고 정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들도 어디든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데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서로 열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들이 뭐 약간의 상처들을 서로 받더라도 뭔가 약간 실망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? 그러면은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속 저희와 계속 소통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연락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